안녕하세요. 제갑구명입니다. 아, 제가 요거 화면 튜닝을 좀 했는데 약간 좀 화질이 좋아졌죠. 아, 제가 기존에 설정을 잘못해갖고 화질이 안 좋아갖고 좀 손을 좀 봤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그 레벨 올릴 때 초반에는 좀그 돈이 모자라서 하기 어려운데 건프라고 있거든요? 그뭐 여기저기서 방명록이나 뭐 이렇게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뭐 건프 지원해 주세요 뭐 이런 말 하는데 건물 부수기예요. 아마도 제가 이해하기로 그랬는데 건물을 지었다 부쉈다 반복하면은 그게 경험치가 많이 쌓여갖고 레벨업 하는 거거든요? 보통 랩이 낮을 때는 그 상점에 한번 볼까요? 시설 한번 보면은 부가 시설 중에 뭐이 퇴비 발효장 이런 걸로 건불을 많이 하더라고요. 육묘장, 퇴비 발효장 이런 걸로 건불을 많이 하는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둘 중에 하나 뭐 했던 것 같은데 요걸로 한번 해볼까요? 육묘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요거를 사갖고 일단 지어요. 일단 제 경험치 보시죠. 경험치를 여기서 봐야 되는데 아 이거 외우기도 어려운데 이거 대충 뭐 5967이다. 일단 요 정도만 해놓죠 뭐. 25967. 25967 정도인데 한번 검토해 볼게요. 가방에서 아이고 가방이 아니고 상점에서 시설 육묘장을 하나 지어갖고 이게 250이면 지을 수 있으니까 혼자 할수 있어요. 이렇게 지원을 안 받아도 자기 체력으로 되니까 건설 시작한 다음에 저는 그냥 타임리프를 한번 다 지어볼게요. 그 완료가 되고 XP 얻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를 해요. 골드 사용해갖고 업그레이드 한번 하고 그럼 또 경험치 얻고 한번더 업그레이드 하고 그럼 이게 최대인데 이렇게 해갖고 뭐 2만 정도 아까 25, 뭐, 9 얼마였는데, 거의 뭐, 한 5만 정도 올랐죠. 예. 경험치가 이렇게 해갖고 경험치 쌓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 레벨에서는 티도 안 나니까, 요거 이제 철거하고, 이제 레벨이 뭐, 49, 50, 50, 55, 뭐 이렇게 막 올라가면은, 연용 건프를 하거든요? 이거예요, 요거. 아, 이거 제가 지금 업그레이드 다 해갖고, 이거 비싸거든요, 이거는. 이거는 제가 하기도 좀 부담스러운데, 한번 보여드려야 되니까, 요거 한번 건프해볼게요. 아, 이거는 건지도 받아야 되는데, 아, 건설 지원을 받아야 돼갖고, 한번 볼까요? 아, 이게 사람도 없고 그럼 한번 처음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이거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일단 얘를 철거를 할게요. 아깝지만 제가 지금 XP가 53%죠.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상점에서 연금시설. 이 연금시설에 연자하고 융인시설에 융자 해갖고 연융건프라고 불러요. 연금시설을 일단 하나 짓고 이거는 건물을 하나밖에 못 지어요.
그 다음에 융인시설도 하나 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여기 게시판에 가서 사랑방에 건설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걸 쓰는 거예요. 연흉 건프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글을 남기면은 이제 그 건설 지원 해주시겠다는 분이 오시거든요. 그동안에 갈업이나 하고 있을까요? 갈업은 이제 쉬지 않고 틈틈이 아 여기 벌써 왔죠? 이웃 요청 싱글벙글님 승낙하고 여기에서 싱글벙글님 찾아갖고 참가 요청하는데 저 혹시 모르니까 한번 다 해볼게요. 워낙 그 예전부터 건부 도와주시던 분들이었고 다들. 근데 이거 모르는 분한테 이렇게 참가 요청하면은 건지폭탄이라고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의하시고 저는 원래 건지 계속 도와주시던 분들만 지금 이웃으로 남겨놔갖고 일단 갈업을 시간 남으니까 갈업을 좀 하면서 지금 53이죠 XP가 이따가 다 하면은 얼마 정도 올라가는지 제가 그 눌러갖고 정확한 수치로 봐야 되는데 지금 귀찮아갖고 대충 하고 있거든요. 아니 지원이 해주시겠다는 분이 많지 않네요. 제가 한번 해드릴까요? 아이고 벌써 완료가 됐네. 이러면은 건지를 해주시겠다는 분을 좀 찾아볼까요? 아 건지 도와드립니다 이런 분들 이웃 신청해갖고 건지 도와주신다는 분들 많이 없네요. 아 무료 건지 갑니다. 아 이미 등록이 돼있네. 여기 또 왔습니다. 팁봇님하고 이웃이 됐다고 떴네요. 그럼 여기다 또 팁봇님 또 넣어주고 아 이제 거의 찼네요. 팁봇님만 도와주시면은 바로 건물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체력이 높으신 분들이 도와줘야지 몇 분 안 돼도 건설 진행이 가능한데 체력이 적으신 분들은 여러 분이 필요해갖고 한번 볼까요? 아직 안 도와주시고 계시네. 이웃이 건설 지원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면은 요거를 굉장히 연속적으로 하거든요. 제가 50 초반 레벨 할 때 거의 1시간 2시간에 레벨 한 개씩 올렸던 것 같아요. 그냥 만들고 부수고 계속 반복하는 거죠 뭐. 최근에도 했어요. 60에서 62 정도 올릴 때도. 근데 레벨 한 개 올리는데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들었던 것 같거든요.
한 20억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돈 낭비가 좀 심하죠. 그 건지가 레벨은 많이 오르는데. 건지 도와주실 분. 아이고, 5분이 안 됐네요. 이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게 원활하게 안 되네. 아이고, 여기 됐네. 그동안에 계속 가로비나 하고, 이것도 한번 심을까요? 이제 밤이어갖고 한번 심을 때가 됐는데, 요즘은 작물 심을 게 없어갖고, 대부분 이제 뭐 달인이 되는 것만 남아갖고, 아, 이 우엉 퀘스트는 이거 못하겠더라고, 이거. 제가 우엉이 지금 모종이 안 되고 씨앗만 되거든요? 요거를 이 땅에다 다 뿌렸는데 별로 수확량이 안 되더라고요. 아, 이제 다 찼습니다. 그럼 건설 시작을 누르고 체력 좀 보충해 준 다음에 건설 시작을 누르고 이렇게 한 다음에 보세요. 지금 이 XP 경험치가 좌측 상단 보면은 53%거든요? 그럼 얘를 타임리프를 써갖고 바로 완료를 시킨 다음에 요거를 업그레이드 한번 시키고 얘도 업그레이드 한번 시키고 얘를 또 업그레이드 시키고 요거를 또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럼 54% 됐죠? 64레벨에 XP가 53에서 54로 올라갔습니다. 요거를 2560만원인데 또 업그레이드 시키고 요거를 또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러면은 벌써 55% 됐죠? 64레벨에 XP가 55% 됐습니다. 그럼 얘를 9400만원 들여갖고 아 이제 좀 고민이 되네요 이제. 아 이거를 이게 그 돈이 부족하시면은 전 단계까지만 업그레이드 하고, 부수고, 또 짓고, 부수고, 또 짓고, 부수고,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지금, 건포할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이게 레벨 올라가는 거, 경험치 쌓이는 거 보니까 또 하고 싶네요. 근데 이게 어차피, 한번 하는데 뭐 거의, 2억 가까이 되니까, 참아야죠. 그냥, 열심히 돈 벌어야죠. 여기까지만 업그레이드 하고, 벌써 1억 떨어졌죠. 얘도 업그레이드 하니까 와 많이 오르긴 많이 오른다. 이거 업그레이드 다 했더니 64레벨의 경험치가 53%였는데 58%까지 5%가 올랐네요. 아, 이 맛에 건풀을 하는데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갖고 고민 좀 해보시고 돈 많으신 분들은 건프하면 레벨은 금방 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건프 관련해갖고 좀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